팩트체크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오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은행 하면은 아마 이 사건을 다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번 주 검찰이 우리은행의 대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616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인 350억 원이 부적절하게 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대출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받고도 확인 절차 없이 실행되거나 또는 담보 가치가 없는 물건을 담보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용도 외로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오늘 아침에도 추가로 부당 대출 사례가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짚고 갈 텐데 현재 검찰이나 뭐 금감원 측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가 우리은행 본점과 또 여러 지점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틀 연속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금감원은 또한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재의 경영진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감원은 이 부당 대출의 경위와 함께 또 은행 내부의 보고 체계 그리고 경영진의 관여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도 궁금한데 앞으로 방향은 어느 쪽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네, 일단 향후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부당 대출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과정 또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일단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태승 전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또는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경영진의 사후 대응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장이 언급한 대로 현재의 경영진이 부당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감원은 이 조사 대상 기간을 2018년까지, 그러니까 더 앞선 기간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부당 대출 사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8년도까지 확대를 하면은 아마 더 많은 사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분명히 금융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대출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사건 자체가 우리은행의 신뢰도에 상당히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 사실 뭐 몇 년 전에도 계속 횡령 사건,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계속 있는 상태인데 그 이미지가 씻어내기도 전에 또 이런 부당대출 의혹이 드러나면서 상당히 신뢰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규모 부당대출과 함께 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 또 윤리 경영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우리은행의 주가 하락이나 또는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관측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적으로 대출 심사 과정 또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되고요. 금융당국은 다른 은행들의 유사 사례 여부도 또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권 전반의 대출 관행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투명성 또 책임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권, 우리은행과 관련된 이슈 짚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네, 지난 6월에 아마 뉴스 보셨던 분들은 깜짝 놀랐던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그 경기도 화성시의 아리셀이라는 1차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수사 도중에 첫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처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과도한 처벌이다, 과도한 법이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로 인해서 대표이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그 결과를 보면 뭐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 뭐 그 이후에야 뭐 구속이 잠깐 법원에서 법정 구속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 지금 아리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원 총괄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법원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아직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제조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또 안전교육과 대피 경로 확보 등의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조사 중에 일단 구속이 됐고 이후에도 보니까는 두 번째 구속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그 비슷한 네. 사례가 또 뉴스가 또 전해졌는데 앞서서 아리셀 그 대표이사의 구속 직후에 또 영풍 석포재련소의 박영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바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범죄 행위가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석포재련소에서는 최근 9달 사이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요. 올해 3월과 8월에도 각각 하청 노동자 1명이 1명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그런 사유 등이 포함되면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이번 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이 사례에서 대표이사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인 같은 경우는 2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사례 두 건을 말씀드렸고 또 네.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 선고도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인은 20억 원의 벌금을 맞았는데 상당히 또 큰 역대 최대의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 수리업체인 삼강 SNC의 사례인데요. 2022년 2월에 경남 고성군의 이 삼강 SNC 사업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선박 난간 보수공사 도중에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 삼강 SNC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요.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2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가운데 법인에 매긴 최고액의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삼강 SNC가 안전시설 설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경영진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업 입장에서만 살펴보면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구속 또 고액의 벌금 선고 자체는 기업 경영진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기업들은 안전 관련 투자와 시스템 구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청업체 관리와 안전교육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또 기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또 긍정적인 전망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 법 자체의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법 적용의 형평성 또 기업의 부담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